이쪽이든 저쪽이든 되게 암 차이를 이 팔에다 먼저 이 앞을 끌어안고 이걸 밀어내야 돼. 밀어내서 귀 옆에다가 내 귀를 갖다 대야 돼. 이런 식으로 머리랑 상대방 머리랑 내 머리랑 완전 붙게끔. 그다음 손은 이 손은 이 손가락 꺾기를 이렇게 손가락 꺾기를 해서 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벌레처럼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머리로 받치고 타이트하게 공간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 팔이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안 되게 머리로 내 머리로 이 머리가 여기를 잠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잠그면 팔이 위로 안 올라요. 이거 머리가 떨어지면 팔이 위로 빠져요. 그래서 내 귀하고 내 관자놀이를 귀에다 상대방 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꺾기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고 머리 밀어주고 양손으로 이렇게 S그립 잡으세요. 이렇게. S그립 잡고 그냥 오른쪽 무릎을 상대방 골반 옆구리에다 갖다 대야 돼요. 그 다음 왼발을 펴고 자세를 낮추면서 아랫배가 따라갈 때까지 그리고 오른손에 매달려요. 왼손이 매달리시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암 트라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머리 끌어안고 한쪽 끌어안고 팔을 팔꿈치를 밀어내서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야 돼. 상대방 머리에 갖다 대고 상대방 삼두박근이 내 목 사이에 딱 전화 받듯이 이렇게 여기 끼게 하게 하시면 돼. 양 이 오른손을 이렇게 손가락 끼게. 다음 S그립 또는 암 트라잉글이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그냥 오른쪽 무릎을 늑골이나 골반 옆구리 쪽에 대면 돼요. 이렇게 무릎을 갖다 대고 다리 쭉 펴고 뭐 아랫배가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손에 매달리세요. 이게 손에 매달리면서 암 트라잉 이거 한번 시작해보시죠. 1분이 이게 지금 이스케이프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케이프 같이 뭐 이따가 이스케이프 할 건데 이 손을 이렇게 전화 받으면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처음에 뺐다가 그립을 잡게 됐는데 상대방이 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전화를 받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눌려요. 경동에 눌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떠요. 이렇게. 여기 사이가 떠. 여기 공간에 떠서 이 부분이 경동맥이 안 눌려요. 여기가. 안 그러면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이 팔이 자기 목을 이렇게 누르는 거지. 이렇게 해서 눌러서 경동맥이 눌려서 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반대쪽은 내 팔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래서 트라이앵글 초크랑 똑같아요. 양쪽 허벅지가 양쪽 경동맥 누르는 거야. 똑같아요. 같은 원리인데 한 손은 자기 팔, 한 손은 내 이두박근으로 경동맥 눌리는데 한 팔이 빠져서 이쪽 경동맥이 안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동맥이 눌리지 않아서 이 디펜스가 돼요. 이렇게 전화 받기 하면 이렇게. 그래도 디테일 좋으신 분들은 해 받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압박이 수준이 좋으신 분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상대방이 손목을 이렇게 걸어요. 엄지손가락 붙여서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걸면 손목이 딱 걸려요.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어깨로 이 팔꿈치를 고정을 시키고 상대방 손목만 땡기면은 키락이 들어가요. 키락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꺾일 거예요. 이렇게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땡기고 땡기고 공간이 생기면 내 어깨로 이 팔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키락이 들어가요. 매달리듯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또 이제 레벨이 있으신 분은 이제 칼라벨트부터는 블루벨트부터 하시면 돼요. 블루벨트부터는 땡기면서 어깨로 눌러서 리스트락까지 이렇게 손목 꺾기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손목 꺾기 같이 두 가지 같이 키락이랑 손목 꺾기 이거 땡기면 가요? 땡기면 손목 안 꺾고 주먹 접으세요. 키락이 걸리고 그러면 리스트락 주먹 접어서 버티면 어깨 대놓고 손목 부분을 흔들면 바로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체중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고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체중 여기다 실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딱 몸으로 누르면서 밀면 손목이 꺾여요. 살짝만 눌러서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또는 당겨서 키락 어깨를 받치고 당겨서 키락
이것도 한 번씩 쫙. 이쪽 팔에다, 이쪽 팔에다. 네, 이게 사이즈 선택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방패를 막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왼손 머리 끄나. 상대방 밀려갈 때, 이걸로 이렇게 밀려갈 때, 이렇게 밀려갈 때. 밀려가면 손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 C자 그립을 해서 이 삼두박근 밀어내요. 몸은 누르고. 몸을 누르면서 손 밀면 이 삼두박근을 내 몸이 타고 내려갈 거야. 내 몸이. 이렇게 타고 내려갈 거야. 타고 내려가면 양손 이렇게 멍키 그립이나 S 그립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이 어깨가 다시 땅에 닿을 때까지 푸시 이렇게. 이렇게 푸시 하면서 오른발이 동시에 올라가. 배 이렇게. 올라가고 오른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빼.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빠져. 빠지고 왼쪽 다리가 오른발 위로 따라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른발 위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엉덩이 떨어뜨려. 그럼 둘 다 빠져요. 둘 다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왼쪽 다리 골반을 반대쪽으로 할 거야. 반대쪽으로 왼쪽 다리 골반 대고 오른발 펴고 또 그림 똑같이 야 반대쪽이 처음에 우리 했던 거 똑같이 머리 갖다 대고 머리로 상대방 머리 밀 거예요. 머리 밀어서 내 이 팔에 전화박대 만들 이렇게 전화박대 이쪽 팔에 전화박대 이쪽 팔뚝에. 그리고 이거 팔꿈치가 뜨면 안 돼, 이렇게. 팔꿈치는 붙이고, 내 왼쪽 팔, 알통 부분에 이분이 전화받게 만드는 거야. 머리 밀어서. 잘 낮추고, 봐요. 잘 낮추고, 전화받게. 아시면, 앞발이 딱 들어가요. 사이드 컨트롤해서, 여기 팔, 이렇게 C자 그립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또는 이제 훅 그립으로 이렇게. 밀어내. 밀 때, 나, 이 팔로 밀 때, 몸으로 누르면서 봐요. 몸으로 누르면서 밀면 뚝 떨어질 거야, 몸이 이렇게. 그리고 머리 갖다 대면서. 내 머리를 상대방 머리에 갖다 대면서 베이스, 이 어깨를 낮춰줘야. 이렇게 낮추면서 발이 올라가고, 힙이. 힙 들어서 올라가고, 무릎 떨어뜨리고, 그 다음 왼발이 오른발 위로 따라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엉덩이 떨어뜨리면 둘 다 빠져. 다리가 둘 다 빠져. 안 그러면 이렇게 하프가드 잡히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싸워야 돼. 또 이제 다리 빼려고 돼. 이렇게. 그래서 다 빠지면 왼쪽 무릎을 골반에 갖다 대고 왼쪽 머리, 내 머리로 왼쪽으로 밀어줘요. 상대방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줘. 오른 팔꿈치 베이스 앞으로 나가고 자세 낮추면서 아빠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앙트라인드에서 아까 이스케이프도 방금 했잖아요. 이게 전화 받아도 이스케이프 되죠. 이분이 이 어깨 세우고 이렇게 나 반대로 마주 봐도 이스케이프 돼요. 경동맥을 이제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그러면 초크 안 돼요. 그냥 내가 매달리는 위치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소매 이렇게 안을 잡아야 돼. 내 소매 안에 괜찮아. 상대방 소매는 안으로는 안 되지만 바지도 마찬가지니까 안으로 안 되지만 내 거는 돼. 내 거 이렇게 내 거 바지 이런 거 돼요. 근데 상대방 거 안 돼요. 내 거 잡으면 돼. 내 손가락으로 내 소매 안쪽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훅 그립으로 잡아서 엄지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빼서 그립을 꽉 움켜쥐어요. 이렇게. 네, 왼손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 사이 이 팔 전화받고 있는 팔 이 사이로 이렇게 이 사이로 들어갈 거야. 이 사이 이 동작을 당겨서 이 왼쪽 팔꿈치 당겨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반주먹으로 이렇게 반주먹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주먹 끼지 말고 반주먹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 넣고 왼쪽 무릎이 왼쪽 팔꿈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하고 오른발 정강이를 등에다 받쳐놔. 이렇게 정강이 세워서 이렇게 받치고 오른쪽 팔꿈치 이제 왼손은 눌러놓고 오른쪽 팔꿈치가 펴질 때까지 매달려. 그럼 경동맥 막혀. 이쪽 경동맥이 막혀. 이쪽 아래쪽이 경동맥. 이거는 그냥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걸 당기면 지렛돌리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지게끔 이렇게 당기면 상대방이 경동맥 막혀. 이렇게 도망갔어. 오른손이 내 손가락 안으로 들어가 잡고 나 왼손부터 왼손을 이렇게 세워서 팔꿈치 대고 세워요. 옆에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 경동맥이 지금 막힐 거야, 이게. 그냥 왼쪽 무릎이, 왼쪽 팔꿈치를 전진. 이렇게 전진하고, 오른발을 세워, 이렇게 등에다 세워,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오른쪽 팔에, 오른쪽 팔이 펴질 때까지 매달려. 왼손은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매달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매달리시면 돼. 그러면, 바로 경동맥. 여기에 넣고, 이 사이에 목 있죠? 이 사이에 이렇게 좁아지게. 이게 좁아지게. 이 사이가 좁아지게. 좁아지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 손등으로, 손등 부위. 손목 말고 손등 부위로 하시면 돼요. 저 더 잘 돼요. 손등, 손목 쪽으로. 자, 시작!